조계종 총무원장 지루스님은 올해 초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불련 영캠프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루스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8월 6일 대학생 불자들과 만납니다. 청년포교를 불교 미래로 강조했던 지루스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임기 첫날 첫 일정으로 청년들과 만난 진우 스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을 던지며 소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청년 포교가 불교 미래라며 불교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적인 정신, 불교적인 그러한 기가 막힌 그 아타락시아적인 그런 행복적인 그런 요소를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 아, 이제는 부처님의 진짜 법을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사고와 언어에 맞게 우리가 빨리 그걸 전달해야 되겠다. 올해 초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인의 종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젊은 불자들의 결집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젊은 불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새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며 빠른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불련 영캠프에 참석해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이 거의 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젊은 층의 포교가 지금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불교 포교와 불교 미래를 위해서는 진우 스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학생 불자들과 만납니다. 진우 스님은 8월 6일 오전 10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불련 영캠프에 참석해 대학생 불자들과 소통합니다. 2시간 동안 대학교 불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20대 청년 불자 150명과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대학생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취임 300일을 맞아 지난 7월 4일 부산 쿠무다 콘서트 홀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명상을 키워드로 소통한 진우 스님.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미래 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교단의 내일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명상과 미래 세대 인재 양성으로 새로운 천년을 세우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나아가 명상과 미래 세대 인재 양성, 교구 특성화 연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천년을 세우겠습니다. 미래 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교단의 내일을 위한 필수적 투자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남북.